이게 현재 표준이라고 치고 0.75, 이게 0.5 그린 거잖아요. 0.5. 예. 자, 그러면 0.75가 된다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겠네, 이쪽으로. 예. 이렇게. 예. 당연히는 요거 반대 극부로. 예. 3, 4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예.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요게 지금 PWM 카운트 모드를 어떤 거 쓰고 있어? 업 카운트 모드. 업. 예. 우선은 전진후진이 어딘지 모르겠어. 전진후진이 예. 어딘지 모르겠는데 1번이랑 3번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라고 할게. 예. 상황이 반대면은 반대로 해야겠지. 예. 먼저 해보기를 바라는 건 뭐냐면 4번이랑 3번은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걸 기준으로 할게. 4번이랑 3번은 1, 2, 3, 4니까 3번은 계속 하이, 4번은 예. 계속 로. 온, 오프란 뜻이야. 네. 경연이 이해했니? 예. 여기는 온, 여기는 오프. 그리고 1번이랑 2번이 상부인데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해야 될까? 얘가 0.25, 0.5, 0.75. 당연히 0이면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티 말은 이게 두 티야? 예예. 예. 이해했니? 예. 뭐 당연하지만 예를 들어 두 티를 100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1.00이 되는 거고. 혹시 요거 이해가? 네. 3번, 4번은 상태가 고정되어 있는 거고 1번이랑 2번, 그러니까 1번 스위치만 제어하는 거야. 예. 그러면 이거랑 어떤 점이 들까? 이게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한 거라고 치고 까지 한 거고 요번에 테스트 할 게 이건데 요거 이해 가지? 우선 동작은 이해 가겠지? 뭐가 틀리지? 3번이 항상 열려 있어서 모터가 잠시만요. 3번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2번이 열릴 때 모터 쪽에 전류가 안 흐르는 거 아니에요?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일부가 이번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흐르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고. 아, 그렇게 흐르는 거. 이렇게 교환을 돌아. 근데 계속 흐를지 방전돼서 없어질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이 형태로 만약 했다고 치면 얘는 모터 전류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가 계속 CC, 그러니까 연속 모드로 됐을 거거든. 근데 이걸로 하면 이렇게 짧았을 때는 전류가 올랐다가 꺼지면은 밑으로 방전되잖아. 그러니까 방전되고 0이 돼. 그러니까 불연속 구간이 존재해. 물론 듀티가 증가하면 쭉 갔다가 떨어지기 전에 다음 턴에서도 쭉 증가하니까 얘는 전류가 계속 증가하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나요? 왜 안 된다고 생각했어 방금 전에? 계속 전류가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너희가 계속 전류를 계속 특정 전류를 미는 경우지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0.5인데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도록 내가 에너지를 0.5, 0.6과 0.3을 넣은 거잖아. 그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은 거잖아. 그지? 그니까 나는 0.2만큼 저쪽으로 밀려고 0.6 밀었다가 0.4를 당긴 거야. 그니까 모터 전류가 예를 들어 0.6A 플러스
마이너스 0.4. 그래서 0.2를 맞는 거지. 근데 얘는 그냥 0.2만 하면 돼. 넣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미는 것만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이해했지? 왜냐면 다 한꺼번에 말하면 혹시 못할까봐서 우선 간단한 거 요거부터. 그러니까 얘는 미는 거야. 밀고 멈추고, 밀고 멈추고. 뭐 속된 말로 하면은 밀고 멈추고, 밀고 멈추고. 근데 문제는 내가 이제 말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거를 20ms 이렇게 했을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10kHz라고 하면은 100마이크로, 100마이크로, 100마이크로 이렇게 된단 말이지. 10kHz 때 실험하면 그치. 10kHz 기준으로 한다면 더 높아도 관계없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전류가 요게 화면에 있는 한쪽 방향으로만 미는 구조가 돼? 그러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정역 테스트 한다고 할게. 정역 그러면 한 놈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지. 1번, 2번, 3번, 4번이라면 0.25만큼 간 거야? 네. 그지? 요거 따로 제어하고 역은? 이렇게 제어하는 거야. 너무 어렵나? 어렵겠다. 혹시 업다운 카운터 쓸 수도 있으니까 약간 길게 그릴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이렇게 지점이고 여기가 1인 지점이고 이렇게만 해볼게. 우선은 여기가 한 0.1쯤 된다고 치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적인 위치긴 한데 여기서 0부터 1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지 대충. 예. 그럼 여기서 제어해주는 것만큼 반죽이 뛰고 여기서도 얘랑 똑같이 0에서 1까지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는 컴페어 A랑 B에다가 데이터를 잘 넣어야 된다고.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사이 값을 얼마나 줄까요? 예를 들어 너가 여기 0.2 있으면 똑같이 0.2. 아니 변수를 따로 둬서 여기를 duty1이라는 변수를 썼다면 여기는 네가 duty2 써도 돼. 각각 다르게 줄 수도 있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아 각각 다르게 줘야겠다. 정역을 테스트 해보겠다면.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얘기 원했던 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아는데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구간. 이 구간은 뭐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구간이 아니라 프리휠링 구간인 거야. 프리휠링. 여기 요렇게 돌던가. 죄송한데 프리휠링. 요렇게 도는 거를 프리휠링이라고 불러. 그러니까는 전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밑에 로우 사이드 FET로 돌거나 하이 사이드 FET로 도는 거를 다이오드 통해서 돈다고 해서 프리휠링이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24부터 전원 그대로 쓰잖아. 그럼 여기다가 0.1 두티만 되더라도 2.4V가 나오거든. 예. 여기 상전압 평균치. 그래서 지금 두티를 조금만 제어해도 여러분 예를 들어 10V 제어한다? 그러면 24V 곱하기 0.25만 하더라도 0.25? 0.5. 네, 요거 기준으로 0.5라고 치면은 요거 기준 0.5라고 치면은 거의
12V까지도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만 되더라도 이렇게 반만 되더라도 이미 온타임 구간에서 12V 전압이 나와. 이해가지?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아까 전에 갑자기 원래 전에 없던 조건들이 생겨난 거잖아. 0.2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0.3이라고 치자. 이쯤까지 왔다고 치자. 0.3만 곱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9.6V 2.4V 즉 뭐냐면 여기 하이펄스가 여기까지만 여기 전체 0.3까지만 와도 상전압 평균치는 10V 가까이 돼. 그러니까 무조건 이 빨간색 구간이 생겨. 프리힐링하는 구간이. 무슨 말인지 이제 하면 좋겠는데 여튼 그래.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얘랑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프리힐링 없이 내가 에너지를 강제로 모터에다가 계속 주입해가지고 어떤 에너지량을 맞추는 건데 얘는 에너지 조금만 넣고 나머지는 프리힐링으로 에너지를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파워 전류 흔들림도 더 적고 그럴 거야. 아마도 우선 지금 첫 번째 테스트 할 건 이거야. 첫 번째로 만들어야 할 코드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구현 그러니까 코드 적는 게 제가 머릿속 생각이 좀 달라서. 아 동일해. 그러니까 요 밑에 거는 지금 이거는 컴페어 비를 안 써도 되는데 요거는 컴페어 비를 써야 돼. 컴페어 비를 막으면 되는 거거든. 듀티 값을 내가 특별한 듀티 값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뭐 0으로 맞춘다든가 하면은 계속 그 상태가 되거든. 맞네. 1로 맞춘다든가. 아, 예.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조작의 차이라 이거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저분들 계속 기다릴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선은 테스트 타겟이 이거였어. 내가 온 듀티랑 오프 듀티를 각각 반주기씩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0.5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는 혹시 헷갈려서 0부터 1이 어렵다면 0부터 1 너무 어려운데 그냥 0에서 0.5라고 하면 예, 되고 예. 이 밑에 것도 0에서 0.5라고 하면 돼. 밑에 거는 헷갈리니까 0.5에서 1로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아 모든 하긴 좋은데 어차피 예. 코드 할 때는 제어할 때는 0.5에서 1보다는 0부터 0.5가 나을 거야. 그러니까 변수는 네가 C언어로 그 빼기 뭐 플러스 0.5를 하고는 마이너스 0.5를 해도 내가 조작해주면 되잖아 C언어로. 그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튼간에 해서 각각의 요 두티를 이렇게 상보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기에서 제어해 줍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네가 오늘 0.3 준 상태에서 요 듀티 오프 듀티 있잖아. 요 반대 역 듀티 이거를 조절해 주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동작을 임의로 제어할 수 있지. 그러니까 미는 힘은 일정하고 역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말하려는 거는 펄스가 예를 들어 1번 2번이 요 관계라면 2번은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업다운으로 바꿔야 돼서. 아니 이거 업다운이 맞고 이거 업으로 하면 업으로 해도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저 모르겠는데. 컴페어에다가 듀티 예. 0.5에다 더해서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컴페어가 지금 여기도 하나 써야 되고 여기 두 개가 써야 되잖아. 컴페어 A도 있고 컴페어 B도 있어. 그러니까 컴페어 A는 여기 담당하고 A. 얘는 컴페어 B. 여기가 A, B 두 개 다 있어야 되잖아. 아, 여기도 A 하면 되지. 그러면 이 중간 값을 못 주잖아요. A가 지금 딴 데가 있는데. 아니지. 이거는 1번이고 2번일 거 아니야. 지금 너희 쓰고 있는 저 GSP랑 그 1번, 2번인데 뭔 상관이야. 어차피 상보니까 그냥 A, B도 아니네. 그냥 A 쓰고 B 쓰면 돼. 1A, 2A 예. 쓰면 돼. 그래서 우선은 모터 연결 다 빼고 파형만 찍을까요? 일단 파형도 좋고 게이트도 좋고 해서 찍어서 우선 이걸 이게 나오도록 하고 시험할 때는 여기다가 5마이크로 저 캐파시터를 직렬로 넣어놔. 혹시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 이걸 한다고 쳐. 한다고 쳤다. 자 이걸 만들었지. 이 파형이 나오면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거 있지. 쟤는 10kHz 구동하는 거잖아. 그 예를 들어 네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 50이란다. 20ms라고 하자. 20ms.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걸 만들고 싶은 거거든. 그럼 아까 10kHz PWM이면은 한 주기가 100 마이크로 세크기 때문에 얘가 200개가 쌓이면 20ms가 돼. 그지?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올라가는 걸 10칸, 내려가는 걸 10칸 다 고정, 이거는 고정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200-40이 되겠지. 여기랑 여기는 요거의 반 정도? 80이 되겠네. 10, 80 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아까 했던 50Hz 50% 두티는 거지. 근데 예. 가감속이 있는 패턴이 되는 거지. 예. 두티는 만들어 넣어줘야 돼. 되겠나? 둘 다를 오늘 해야 돼요? 둘 다 찍을 때. 그치, 그니까 차포 어저께 얘기했을 때 이제 그게 미리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얘기했던 건 이 내용이었어.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없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강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류가 흐른 상태에서 역으로 넣어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전류를 최대한 가다가 꺾어줘야 되거든. 꺾고 여기서 가다가 또 꺾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전류 파형을 좀 더 순하게 만들려는 1년의 과정인데 지금 모터 제어알고로 지금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만들어줘야 돼. 우선 오늘 좀 시간 많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괜찮으신가요? 아니면은 먼저 좀 어디 가서 쉬시고 오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저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해봐야죠. 아 지금 가져오신 거. 네. 뭐 제어보드. 그 베어보드 갖고 있어요. 그걸로 제가 갖고 있어요. 아 그 다 자료 또 측정하셔야 되나요? 아 그러면 일단 그거 여기는 어차피 시간이 되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커버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선은 펄스 신호를 아까 말한 대로 0에서 0.5라고 하면은 채널 1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은 중간 0.5로 기준으로 오메 이렇게 나오게 하는 얘는 여기서만 움직이고 얘는 여기서만 움직이는 이 파형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게 스텝 1이고 그 다음에 2로 가서 이 변수 200개짜리 되는 카운트를 넣어서 시작하자마자 0에서 10까지는 이렇게 하고 10에서 90은 뭐 이렇게 가고 90에서 100은 이렇게 가고 100에서 110은 이렇게 가고 가는 두티를 매 하나 둘 셋 넷 한 6스텝으로 나눠서 제어를 해주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할게요.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고속 카메라 있을 때 한번 해보고 예. 안 되면은 뭐 내일 교수님께 그 상황이 이래서 우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0 순차까지 어려울 것 같으면 아까 요 형태로 그냥 50Hz부터 먼저 해봐. 그것만 해도 동작이 다르게 나올 거거든.